공간 디자이너 백동환입니다. 네, 이 공간은 무자녀 부부나 싱글분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 6m 곱하기 6m의 작은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오픈하우스로 기본 집에 있어야 할 어떤 벽들을 없애고 그 벽 대신에 공간 안에 중앙 기능을 담는 아일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공간은 이 아일랜드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리빙 공간이랑 베드룸 공간을 합친 하나의 공간으로서 하루에 많은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금 이 동물들이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파티들도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옆으로 와서 세수를 하고 볼일을 보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로 가지고 있고 맞은편에 드레스룸도 맞이하게 되어서 굉장히 편한 동선, 짧은 동선 안에서 기본적인 아침에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동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키친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목에 있는 이러한 공간들은 드레스룸과 각종 수납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은 이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공간이 키친입니다. 기본적인 키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맞은편에 아일랜드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에서는 요리를 함과 동시에 집안의 모든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다이닝 공간은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마주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스페이스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트 강정선입니다. 이 테이블은 피에르 잔네레라고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건축가 루꼬르비제 사촌이 만든 디자인 피스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낡은 가구 같지만 이거 자체가 되게 요새는 아름다운 구조미 때문에 또는 너무 잘 만들어진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 위에 저는 음식 대신에 다양한 장난감을 차려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주사위, 그다음에 싸키놀이 했던 블럭 이런 것들, 종이 인형, 어렸을 때 우리가 갖고 놨던 추억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테이블에 제가 장난감들을 음식 대신에 차려놨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헌팅 트로피는 되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유머러스하게 원단으로 만들어 놓는 그 헌팅 트로피를 저 뒤쪽에 걸어놓아서 오히려 동물과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식품으로 공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의 여인의 초상 앞에 서 있어요. 그 여인은 김희원 작가의 Someone's Portrait인데 근데 이 초상화의 비밀은 가까이 다가간다면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본인이 얼굴로 변신하는 거울의 역할로 되는 아트 작품입니다. 집안에 이러한 작품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작품을 여기에 디스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풍선은 보통 어렸을 적 갖고 놀던 그런 오브제잖아요. 이 뒤에 있는 작품은 레드벌룬 벤치라고 일본 작가 사토시가 만든 실제 풍선이 아닌 풍선 벤치입니다. 레드벌룬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레드벌룬 벤치를 만들게 되었대요. 아이의 감성이기도 하고 놀이의 감성이기도 해서 제가 실제 가구이지만 풍선에 매달려 있는 벤치를 지금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흔들 목마는 아기 때부터 탔던 흔들 목마가 클래식한 목마에서 모던하게 변한 실제 움직이기도 하는 목마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감성을 제가 이 공간에 풀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요리는 너무 즐거운 놀이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리 자체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취미생활도 되는 그래서 제가 놀이로 요리를 해석했고요. 지금 다양한 오브제들을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원시적인 무슨 돌멩이처럼 보이는 사실은 레몬 스키즈예요. 지금 제 뒤에는 조명처럼 사실 보이지만 빔 프로젝트로서 요리 동영상을 틀기도 하고 또는
요리 레시피를 이런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면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브제 제품들을 여러분이 이 공간을 통해서 만나봤으면 요리가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킴 디자인 스튜디오의 김종환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의 디자이너스 초이스로 초청되어서 초대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 부스 공간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현대사회에서 SNS나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그런 주간 시간에서 조금 벗어난 야간 시간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포커스를 두게 되었고, 야간 시간에 서로 모여서 서로 다과를 즐기고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조금 그동안 있었던 일에 힐링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집에서도 라운지의 형태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쉐입이나 가구의 형태 그리고 천정 구조물까지 모두 둥근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드에서 보이시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아티스트와 같이 콜라보 작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수채화적인 느낌을 많이 주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펜던트 물 같은 경우에는 유리 공예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과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카페인이 없는 차와 그리고 술도 일주일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꼬냑을 서로 디피하게 되었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라운지 공간을 꾸미고 같이 대화하는 공간이 꼭 생겼으면 좋겠고, 같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김종환이었습니다.